사실 제가 모태신앙이고 4대째 크리스찬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26살 때 찬양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사실 제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요? 그게 불과 2년 전, 2013년 뭐 이럴 때니까. 신앙적으로 교만하다는 어떤 건가요? 뭐. 어떤 거예요?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거 진짜. 아, 그럼요. 그런 얘기 하려고 모셨죠. 무슨 얘기 하려고 모셨겠어요? 오해 안 하셨어요? 신앙적으로 교만하다 뭐죠? 제가 그때 당시에 남자에 저격한 지한 2년, 3년이 흐른 후였어요. 제 자신과 굉장히 싸우고 있을 때였어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저 자신과 매일매일 싸워야 되잖아요. 괜찮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지금 당장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넘기는 찰나에 아직 교만함이 너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를 가면,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큐티를 하고, 저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뭐 나쁜 거술 담배도 안 하고, 뭐 제가 술을 아예 못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삶이 뭐 남자친구도 없고 성경적인 삶이다, 이런 너무 자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이 사람이 그냥 딱히 무언가 큰 죄가 없다라는 거 있잖아요.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전형. 예. 근데 사실 남자친구는 죄가 아니잖아요. 남자친구가 아무튼 당연하죠. 아무튼 율법적으로 내가 깨끗하다. 네, 다 나는 알아들었을 그런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깨끗한 생활을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을 막 욕할 수 있는 상황에도 품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런 생활 반경이 다 그런 너무 깨끗한 성스러운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잘 지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저희,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도 아, 이 교회는 이런 얘기 어떻게 판단 좀 민망해. 그러니까 판단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교인들이 다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생각하면 제가 너무 정말 제 자신을 때리고 싶을 정도로.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 저이 교회는 초신자들이 듣기 좋은 설교. 아, 있어요. 그 문제. 네, 그래서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아, 목사님이 핵심이 없으시네. 그래서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일까? 막 이러면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제 자신을 누군가 깨워주길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어디를 가도 제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어딜 가도 계속 제가 판단하면서도 제 안에 계속 고뇌가 있었던 거예요.